사비 타러 가면서, 예? 이것이 개표 결정서입니다. 이 결정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개표기가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보도대가 나간 사례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보도대가 나갔으니까 그 자료를 이어 붙이면은, 이거, 이 자료하고 대조하면 발로가 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한꺼번에 전다, 공고를 해가지고 국민들 보도록 해야 된다. 뚝뚝 떼가지고 공고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회원들은 뚝뚝 뗀 거를 전다 붙여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보니까 이게 허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 대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완전 사기 쳐버린 거예요. 그 남양주하고 동단지는 예. 일부 샘플만. 네, 샘플로 가져간 거예요. 예. 다른 지역은 맞는 지역도 있어요. 맞는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료 자체가 경산시 자료. 예, 예, 예. 요거는 남양주 자료. 지금 이런 일을 이제 저질러 놓고는 제가 이제 내부를 잘 아니까 답변해라. 어떻게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관위에서 이거 답변도 못하고요. 답변 할 수가 없지요. 자, 이걸 왜 긴급체포를 불렀는지 제가 이걸 형사소송법 일단 읽고 왔고 범죄사실이 일단 이거 명확하고요. 왜 명확하느냐.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아침에 여기서 여섯 명이 모였어요. 선거과, 감사과, 정보센터. 이거에 관해서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정보공개 담당이 아니에요. 국민정보공개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 센터에 서열 2급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정보공개 담당자 만나게 되면 안 만나면 자기가 앞가림을 해. 그래서 나는 육감적으로 이건 범죄의 소굴이구나. 얘들은 뭔가 있구나. 왜 본청이 오면 항시 주무 담당관이 나를 만나게 하는데 여기는 왜 2인자급이 꼭 나를 커버해가지고 나랑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8월 1일에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4일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갖고 검찰에 지속적으로 연락했더니 그 말도 안 되고 권위의식만 쓴 검찰은 경찰 부르라네. 개새끼들. 대통령을 바꿔치기했는데 무슨 지들이 직접 바로 나와야지. 위에서 정치검사가 시키게 뭐 채썩 나왔을 거야. 이번에 이거는 사본인가요? 아, 사본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 받아가지고. 그래서 받은 자료에 PDF 파일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전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료에 이 필드 이거 국민이 개별적으로 넣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전부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정보공개 신청해서 일부간 득표율 18대 대선 투표 구별 개표 결과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일단 지방에서 우리들이 국민들이 딱 투표하면 대통령을 투표하면 이게 도장이 찍고 위원장 공표 시각이 딱 공표돼야지 법적 유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울로도 데이터가 올라가고 방송국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누가 이거 아직 개표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시뻘겋게 데이터 올려서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누가 이거 보냈냐고요. 이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거는 그 누가 취합을 수치를 조사한 사람 아침에 왔었는데 중앙선관 아침에 만나셨어요? 아니 여기 다 왔었어요. 그분도 이거 작성한 사람도 우리 같이 작성했는데 이거 핵심적으로 작성한 분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다 여섯 명 하급 찍어 놨다가 자기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들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부정된 거니까. 우리는 지금 높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높은 사람 안 내려와요. 지네들 내려오면 죽지. 옛날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데. 친구 아니 누가 하셨어요? 제가요. 아, 자, 성함 좀 여쭤봐요. 민경석입니다. 민자? 경자 석자. 중대본은 뭐예요? 620. 예. 그거요. 아니 뭐? 아니. 잘한 게 과거 승급 대통령 선거 계속 억지로 끼치려 하거든요. 호남 지역을 문제되게 앞서가고 경상도 지역을 한나라 되게 앞서가고 이런 식으로 호남 충청도 지역을 이래가. 그 비슷하게 돼서 서울 오면 서울 동향에 따라 당만이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모든 지역에 전부 다 51.6 48인가요? 이상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부정한 거 처음 보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걸 본서에 보니까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공포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각 지방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번에 골 때린 게 어느 지역이든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이렇게 가면 이제 박빙을 하면
여기서 중간에서 한 번은 박근혜에게다가 문재인에게다 이런 현상이 없어요. 전 지역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6대 4 비율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60에 나오고 예? 문재인 후보가 40 나오고 골 때린 게 뭔 게 아니면 그래프 잘 이거는 PDF 파일을 그대로 예, 올라온 겁니까? 그대로?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전자파일도 있어요. 그 중앙상관이 그거를 원본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작성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중앙선관이 그 PDF 파일을 일부 부분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중앙선관이 그 숫자까지 열어온 거예요. 원본. 중앙선관이가 세 개를 떼가지고 이거를 떼가 나는 것을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숫자는 우리가 만진 적이 없고. 이게 컴퓨터 조작인 결정적인 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51점, 뭐 6%던, 이게 48점의 문재인이가. 48점. 예. 골때린 게 뭐냐면 박근혜가 표가 올라갈 때 문재인도 표가 올라가 박근혜가 표가 쫓겨나올 때 문재인도 표가 쫓겨나와 이게 기차 레일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발견해내고는 이제 원인을 완벽하게 이제 입증을 했는데 저희는 1분간 그 이제 그 방송사에는 네.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요. 네. 실시간이라는 의미는 데이터 보고가 되면 저희 선관위에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동일하게 그쪽에 이제 방송사에다 각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주거든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1분간 자료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를 못하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1분 단위로 집계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표집계 상황표하고 시간차가 날 수는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집계하는 시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언론사에도 다 갖고 있고요. 네. 왜냐면 받아가는 자료고. 네. 실시간 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지만 또 방송사도 갖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된 건 2002년도부터 저희가 했는데 3회 지방선거 때부터 이 방송사하고 언론사한테 자료를 제공한 이유는 투명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만 있고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시스템 쪽인데 저희는 어차피 개표장에서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집계돼서, 그러니까 보고가 되면 그걸 그냥 계속 그렇죠. 집계해서 90분 단위로 집계한 거를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취합을 하셨는지까지는 개표식계 상황표도 보시고 1분 단위 자료랑 뭐 세 가지 자료를 합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저도 이걸 보면은 21시 13분에만 되셨는데요. 21시 끝나고 한 건지 이분들이 주장인지 이건데 이러니까 이제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그러니까 마침 이런 걸 보니까 시간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표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추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시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까지는 저희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해드리면 아니 지금 이분은 말씀하시는 게 지금 개표 상태가 뭔지 뭐가 뭔지 데이터 보면 야, 왜 잘못됐느냐 이거를 먼저 설명해야 된다 이게 개표 결정서입니다 개표 결정서가 공표되고 나서 실시간 그 일본 뭔데 실시간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이 실시간 이거 1분 데이터 이거는 뭐가 하면은 실시간으로 나간 것을 1분 단위로 잘라서 데이터 내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어제 전산센터에 와서 실시간하고 1분하고 가능하고 들리나 할때 처음에 틀린 데였어요. 그럼 이 거의 자료 아이가 뭔 소리였냐. 그러니까 전산센터 책임자가 1분 단위로 잘라서 같은 거다 했습니다. 같은 그럼 여기서도 같은 거 맞지요? 그러니까 실시간 1분 단위로 실시간 이래 초단위로 나온 거를 1분 단위로 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1분 단위 그 저기 명시된 시간은 저희가 1분 단위마다 집계된 시간이 그래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명백하게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언론가의 명확한 기준 시간 내가 들어보라니까 실시간 나갔는데 중앙선관 기준 시간이고 이건 지방선관 90분에서 순간대로 올릴 중에 이 순서대로 개표 상황도 순서대로
아시겠지만 제가 순서대로 사실 공부하지 내가 들어보라니까요. 순서대로 올렸는데 제가 왜 이게 뒤집박지 때 올라왔냐 이럴 수가 없는데 아, 지금 근데 저희가 핸드폰 단위 개표제를 측정 단위로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면 90원 단위로 집계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네, 보세요. 90원 단위로 집계돼가지고 모든 게 중요한 거 지켜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액션을 가지고 찾아냈어요. 숫자를 제대로 안 하고 숫자를 찾아내가지고 대전을 마쳤다는 마쳤는데 한 번은 잠깐만 잠깐만 2시간 10분간 마치는 것도 내가 들어보라 그래 안에는 선거구 단위로 왜 틀려요? 여기도 보면 뒤에 지금 있는데 이게 선거구가 109개라 지금 그 뒷장에 지금 뭘 의미하시는거예요? 그 일본 대사를 나온 경찰대한테 설명하세요. 저분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일본 대사를 나온 경찰이 이해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저거는 뭐 여기 남양주는 투표소가 119개입니다. 자기들 일본 데이터를 나간 횟수가 97번입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뭐가 하면 개표 결정이 어떤 단위로 되면 투표소 단위로 결정되도록 선거법에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 장 단위로 올라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장이 이거 되면 오더를 치고 옆에서 확인한 사람이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은 올라갑니다. 죄송한데 1번, 2번 시간은 암만 단시간이라도 1분 이상은 차이 나야 됩니다. 치는 시간이 있고 확인한 시간이 있고 그렇게 올라가 자료가 1번 데이터로 나옵니다. 1번 데이터로 1번 데이터로 나오는데 투표소 단위로 개표 결정을 하는데 그럼 투표소 단위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 119개 97개예요. 와 노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미리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교보서를 확인합니다. 각 선거구마다. 그 교보서를 받은 교보서를 가지고 임의로 97개 쪼갰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실시간은 나가고 국민들이 이제 요번에 원성이 많고 부정선거다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데이터를 사실은 붙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안 내려고 보여줘야 되는데 뚝뚝 떼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뚝뚝 떼가 보내는 거를 국민들이 지금 1월달부터 지금까지 다 찾아내는 게, 252 선거구 거를 찾아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이 데이터는 나가고, 이거는 그때 생산도 안 했는데 나가는 거예요. 생산도 안 했는데.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투표부서 같아야지. 왜 이리 틀리나, 이거 근데 저희가 1분 단위를 제공해드릴 때, 투표 단위를 제공해드린 게 아닌데, 지금 투표 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건 내 말이 뭐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주신 자료가 어떤 식으로 집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아침에 이거 신청해드리면,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90분에서.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린 자료에 90원 단위로 집계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90개 상황을 그래. 그냥 이렇게 확인하셔서 지금 투표소 수가 모자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가. 투표소 단위로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7개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들어봐요. 투표소 단위로 1분 이내에서 1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냐? 그러니까 시간 부분은 저희 시스템 쪽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집계해서 각 국민 서비스를 하고 방송사 언론사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틀렸다는 건 인정하면 돼요.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원자 공표 시각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걸 바로 거기서 확인해야지 그걸 집계만 한다는 그런 부채 아니 이거는 틀린 이유를 내려고 그러는데 틀린 건 인정하면 되죠. 그죠? 못 들리잖아. 아니. 답변을 해야지. 왜 그런다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말이야. 아니, 시간이 답변하고 되는 거. 제공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늦어야 된다. 아니, 지금 근데 빠르다 이거. 아니, 지금 얘기들을 이게 송출이 집계도 안 됐는데 먼저 된 얘기들을 해명을 해라는 말이야. 이유를 대지 말고 그걸 이렇게 된 거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이유는 저희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차이가 이걸 주장하시는 건데 교수소에서 표자를 보고를 하면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보고가 됐을 때 그거는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여기서는
저기 선거부에서 이것도 작성하기 전에 올라오면 무조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부에서 그냥 받는 대로 데이터 작성해서 저희는 공고되는 대로 바로 표출해주고 근데 이게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여기에서 나알 길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럼 누가 안물어볼 테니까 잠깐 그러니까 그거 안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니까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갈 수 있는 거 말이에요. 일본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보고에 관한 지시 보면은. 아 내가 묻는 걸 대답을 할 거래. 그 원론적인 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아니 뭐라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갈 수 있는 거 말이야. 아니요. 뭐 다 아니 한정수님 됐어요. 김수영 씨. 아니요. 정보센터 제대로 걸렸어. 지금 아주 말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딱 앉아서. 경찰관 이태하에 국민들 카메라 있는 데서 그대로 아니, 오늘 취임하라고 얘기해봐. 기다려보세요. 이게. 아니 아니요. 아까까지는 말도 못하고 부정된 거니까 말도 못하고 저기만 하는데 아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런 괘씸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지금 아니시고 흥분해갖고 서로 드릴게요. 아니 흥분이 아니고 이거 보시라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111번 같은 경우는 2시간 전에 이제 나가버렸어요. 이미 그거는 그 투표함도 열지도 않은 상태인데 나갔다 이기는 이쪽은 그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전혀 업무를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한번 여기 좀 잠잠해지게. 우리 업무를 전혀 모르니까 이쪽 업무를. 그러니까 그 유 그분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요. 전부 다 2인자예요. 옛날에는 2인자급이었어요. 부서 편제장. 외모평론관 저희 정부센터 전산으로 나가는 사무원입니다. 네. 이분은 어떤 걸 담당하지?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4월 달에. 하고 있는 아, 지금 예, 예. 유은옥 씨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정부제하고 이 시점에 이분은 어떤 부분을 하실 것 같아요? 유은옥 사무관? 제공한 게 지금 제가, 이게, 유은옥 장관이 4월 이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요, 정보센터에서. 4월 이전에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담당 사무관이었고, 제가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예, 예. 주무관님. 예. 지금 이제 담당하시고요. 예. 그러면 1분간 득표율 작성할 때. 예,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경찰관님들 아주 잘 왔어. 그 문제 1분간 득표율 당일치 달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1월 15일 가공치를 줬어. 정보공개법상 어긋나는 짓을 했단 말이야. 일단 1차적으로. 에? 왜 12월 19일 정보센터에 있는 서버에 있는 원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엑셀에다가 숫자를 이식해서 가공자료를 주냐고요. 내가 그걸 행정소송 걸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어.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뻘겋게 데이터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1분간 득표율 데이터를 이식 작업했던 사람 누구예요? 작업한 사람이 저입니다. 혼자? 혼자 이 많은 필드를 다 그걸 보고 이걸 이식해서 집어넣었다고요? 자, 그러면 12월 19일 서버에서 원본을 보고, 예? 문제 1분간 득표율에 그 수많은 필드 있잖아요. 입력 필드, 입력란. 그걸 혼자 작업을 했다고요? 이거를 지금 파일로 해준 거지 않습니까? 예. 저 그 파일로 제공한 자료를 그 합계를 해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편집을 해서 드린 거예요. 선생님, 한겨레나 경향신문사 전산실 가서 확인한 바로는 네. 네? 파일이 엑셀 파일이 아니라 XML 파일 형식의 정보가 가득 담긴 파일이 1분에 하나씩 탁탁 맞다고 걔네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텍스트 파일하고 저희가 XML 파일을 드리는데요. 그 홈페이지에다 정보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게 엑셀 파일로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니죠. 정보 공개 불상 예? 왜 가공을 하냐고요? 그거 가공된 자료예요. 서버에서 있는 거 그대로 뽑으면 되는 거. 거기서 문제된 IP나 뭐 컴퓨터 관계된 정보 몇 개나 쓱쓱 지우고 뽑으면 되는 거를 왜 엑셀을 이식을 해요, 그거를?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 작성했다면서요. 작성자 밝히라고 그래도 얘기도 안 하잖아요, 경찰관이. 혼자 했다고 왜 여기서 답변 뭐네. 여기서 밝히라고 왔는데. 혼자 했다고 그 많은 필드를 전국치를 그걸 혼자 그걸 엑셀에다 해서 몇 번째 되는 거 엉뚱한 소리하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야. 이거 답변을 뭐 하잖아요. 내가 이거 근무를 안 했으면 내가 모른다고 할 텐데. 어느에 안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외국. 얼마 정도 기간이? 2년? 2년 정도 됐다가 들어온 지야. 2년 동안 국외훈련 간다고. 지금 이상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안 하면요.